기록적인 강풍으로 한반도를 휩쓴 태풍 링링. 당시 주말 내내 강한 바람을 몰아치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했고 강풍 속에서 구조물들은 흉기가 되었습니다. 교회 청탑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그 골목길에 떨어져가지고 주차되어 있던 SUV 차량을 하나 이제 덮쳤고 다행히 이제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좁은 골목을 난장판으로 만든 교회 첨탑. 이곳이 교회 첨탑이 떨어진 자리인데요. 첨탑이 저기에 있었나 봐요. 바로 옆 7층 건물에서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건데요. 여기에요. 여기가 원래 이제 교회 첨탑이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거짓말처럼 딱 첨탑만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체 왜 그 큰 첨탑이 바람에 밀려 추락하게 된 건지 이유를 알기 위해 해당 교회를 찾았지만 담당자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당시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여기서 10m에서 걸어가지고 못해 다쳐가지고 그것도 난 여기 앉아있었어. 대략 침실하고 그냥 꽝 떨어져서 소리가 났는데 이제 나는 이제 아내가 떨어졌으니까 못 보고 나중에 보고 저기 전봇대 있죠. 저 전봇대 중간에. 예예. 예. 그래서 저게 파치치치 그러면서 그냥 한 예. 20초간 파치치거리면서 예. 전봇대가 이렇게 휘어졌다니까. 오, 그걸 보셨나? 철탑이 선을 이렇게 눌러버렸으니까. 예. 근처 전봇대는 상당히 기울어져 있었고 통신선을 건드린 탓에 한동안 통신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건물 사이 돌풍이 불면서 첨탑은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떨어졌다는데요. 아직 그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무섭죠. 그러니까는 꼭대기다 그런 거 달아놓지 말아야 돼. 안배를 저기 한 10수명이 피어요 평상시에. 아 근데 그때 사고 났을 때 그때 담배를 피는 시간이야. 어. 그런데 그때가 토요일이라 여기 문을 닫잖아. 그래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야. 안 그랬으면 한 서너 명 죽어버렸어. 도심에서 생긴 큰 사고로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해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교회 첨탑 사고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은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들은 어떤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첨탑 관리 상태를 점검해봤습니다. 교회를 날리는 이 첨탑은 어딜 가든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다 보니 관리가 되지 않으면 큰 위험 요소가 되어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복합 문화 건물 옥상에 있는 교회 첨탑의 상태는 어떨까요? 마침 옥상에 있던 건물 관리자를 만나 직접 교회 첨탑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옥상 꼭대기 높은 곳에 있어 근처로 가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첨탑을 보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게 한 선생님 몇 메타 될까요? 10m 넘죠? 이게 뭐예요? 넘죠, 10m. 한 20m쯤 될까요? 15m 정도. 15m 정도? 끝까지 하면 한 15m, 15m, 한 17m 됩니다. 이게 첨탑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게 그냥 이게 무엇으로 박아놨네, 이렇게? 건물 아래에선 견고해 보이던 첨탑.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또... 철판을 허술하게 이어붙였거나 마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고 심지어 부서진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세요. 오, 선생님 조심하세요. 그렇다면 첨탑 안쪽 상황은 어떨까요? 가는 철제를 엮고 그 위에 철판을 붙인 구조로 그 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는데요. 이게 안에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이게 예, 예, 기둥만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네. 철근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잘못했다가는 이게 쓰러질 수 있는. 공간이 들뜨고 녹슬어 부서지는 것도 있었는데요. 첨탑 주인은 이 상태를 알고 있을까요? 교회 없던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이걸 왜 안 치우는 거예요?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돈이 많이 들어요? 네, 그때 돈에 $250으로 이거 치는데 이 스카이 와서 저 위에서부터 뛰어내려야 될 거냐. 아. 지금 저거 뛰려봐 얼마나 돈이 많이.